그 외부로 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들한테 이렇게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짬뽕이 된게 좋아요. 요거 예쁘죠? 요거 2,000원이에요. 어디 가면 다 있다. 예, 거기 가면 다 있습니다. 2,000원에서 예뻐서 제가 요거 수업 시간에 요 뒤에 자석 칠판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같이 선생님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경북 선생님들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무엇을 가장 어려워하셨을까? 자, 네, 정지 이제 그만하세요. 멈춤. 재밌죠? 예, 이제 그만하세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선생님들도 경향을 한번 살펴보시죠. 올해는 7번, 1, 4, 7, 7, 7, 4. 4번이 많으시네. 5번, 1번, 4번. 1번, 4번, 2번. 1427이네요. 1427. 1번. 아, 1번. 문제행동이 부적응. 4번. 교육감 부관. 아, 네. 아, 안타깝네요. 2번. 7번. 네. 1번, 2번, 5번, 4번. 1, 2, 4죠? 근데 7번은 그걸 위해서 세타가 존재하는 거고, 오늘 연수가 존재하는 거라서 제가 이 내용은, 이렇게 내려놓고요. 톱다운 방식의 잦은 전체 변경도 할 말은 많지만, 여기 선생님들과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것도 빼고, 제가 1, 2, 3, 4, 5, 요 다섯 가지를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법을 정확하게 정말 가능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근데 요 1위는 사실은 여기 지금 50대 선생님, 40대 후반 50대 선생님이라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됐던 거죠, 이거는. 이거는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 민원 및 강제 이게 급격히 2010년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어요.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교육감 부관하고 잡다한 업무. 요거 제가, 요 저의 비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교직원 간 갈등. 이게 의외로 갈등 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런 주제, 순서로. 2번, 3번, 4번. 과다한 업무, 그럼 과다한 업무 자체도 줄여보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교사 나름대로, 선생님들, 앞으로, 자, 교사에게 요구되는 사회의 요구가 앞으로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유지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도 과다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보실까요? 그대로다,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건 굳이 설문조사 안 해도 되죠? 그죠?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그죠? 이런 줄어들 리가 없어. 그럼 늘어나. 점점 늘어나. 저는 그나마 이 선생님들 아시나요? 이 학폭법 있잖아요. 학폭법을 그 생활지도 선생님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학교 폭파법이라고 그래요. 이 학폭법 때문에 교사 생활을 못하니까 학교를 폭파시켰다고. 그게 학폭법이 업무 엄청 느렸죠? 또, 진로교육법은 진로교사가 어떻게 하고 있지만, 최근에 사실은 업무 폭탄이 하나 올려고 하는 게 인성교육진흥법이었어요. 세월호 때, 그 세월호로 인해서 그때 그 저기 선장,
저런 인간성을 가진 시민을 키우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인성교육진흥법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세월호의 여론이 비등하지, 뭔가 교육부에서 뭔가 해야 될것 같지.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시키고 막 엄청난 정말 그 좀 이 항공모함이 막 들어온 거예요. 업무의 항공모함이. 근데 그거를 그때 하여간 저와 네트워크하는 참여성 교육 모임의 그 운영진들 그분들하고 같이 인성교육진흥법 자문위원으로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국회 청문회 할 때 안 된다 이거 인성교육진흥법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학교는 숨을 못 쉬는 지경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차분하게 가자. 지금 2015 교육과정이 좀 개정되고 있으니까 인성교육진흥법 그 내용을 다 여기 교과서에 다 실차. 그러면 교사들은 교과서 있으니까 그걸 가르칠 수 있고 그걸 또 시험 문제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부 과장님들, 국장님들 이분들이 그걸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인성교육. 그래서 지금 뭐 인성교육진흥법 때문에 뭐 하라는 얘기 공문 받아보셨나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요란하지 않죠. 왜? 교과서 갈피갈피에 다 스며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 말씀드리고 다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우선 전통적인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셨던 저는 이거를 문제행동을 낯선행동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문제행동하는 학생은 문제아가 되고 교사인 나는 갑이 되고 애는 늘 을이 되고 이런 관계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의 낯선행동을 왜 얘네들은 이렇게 낯선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여섯 가지가 대한민국 수업 장면에서 낯선 행동 여섯 가지 끼떴다 방잠땡이에요. 자, 다 같이 여기다가 끼떴다 방잠땡이라고 한번 써주세요. 끼떴다 방잠땡. 네, 오케이. 네, 끼떴다 방잠땡. 이게 왜 저게 수업 온라인 수업할 때도 이렇게 옛날에 대면 수업할 때는 공책에다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쓰는 게 암기 효과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에 20배 가량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입력 한번 하면 이게 기억이 낯선행동 6대 낯선행동 끼떴다 방잠땡 이게 탁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에 쓰는 것도 이게 암기의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요건 제가 이렇게 서열화한 겁니다. 얘들 요즘에도 이렇게 선생님 말에 끼어드는 애 많고 또 이건 전통적인 거죠. 떠드는 애. 요 다음에 신경향. 선생님들 요즘 애들 이렇게 자꾸 따지죠. 이상하게 따져, 이렇게 사사건건. 그 다음에 수업을 방해, 최근에는 이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까지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행동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근데 수업을 방해하는 게 잠자는 거나 땡땡이 하는 것보다 왜 덜 위험할까요? 제가 요때 이제 사실은 이럴 때 선생님들한테 상품을 드리는데 뭐 원격이라 상품을 드릴 방법이 없네. 자,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잠을 자거나 학교에 안 나오는 것보다는 덜 위험한 행동이다. 자, 왜 그러냐? 나중에 또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린다 엘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건 뭐냐? 땡땡이나 자살하는 애가 취할 수 있는 이걸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맞춰보시겠어요? 이해진 선생님, 상담 선생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맞추실까? 와, 네. 진보고등학교 김혜지 선생님 1바. 1바, 1바. 와, 자살. 네. 린다 엘버트라는 것, 코어퍼티브 디서플린, 협동훈육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미국 교사들이 바이블처럼 읽고 있는 책이 린다 엘버트의 코어퍼티브 디서플린이에요. 이분들은 체벌 자체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불가능한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를 연구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의 수업 방해도 연구를 했고, 근데 그 수업 방해하는 것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뭐가 있다? 바로 이런 애들은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어떠세요? 네. 이게 굉장히 통렬한 굉장한 통찰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시달리는 거죠. 왜? 어떤 애들은 그냥 끼어드는 건 귀엽기라도 하지. 선생님들 애들 수업에 끼어들 때 어떻게 대응하세요? 제가 귀여운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30대 여교사인 여선생님한테 배운 건데요. 애들이 자꾸 끼어들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넌내 관심 받고 싶구나. 옅다 관심. 이런답니다. 넌내 관심 받고 싶구나. 옅다 관심. 자, 다 같이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넌내 관심 받고 싶구나. 옅다 관심. 예. 그러면 애가 얼굴이 벌거지죠. 속마음이 드러나서. 예. 이런 것들은 귀엽기도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 떠드는 거하고 수업 방해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는 그냥 떠드는 애는 밉지 않아요. 그런데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애들은요, 기분이 나빠요. 선생님이 굳이 구별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기뻐서 떠드는 애가 있어. 그러면 뭐 선생님들에게 상처가 안 되죠. 근데 떠드는데 왠지 기분이 나빠요. 이런 애들은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 지금, 그런데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드라이커스가 이쪽 계열, 긍정훈육 쪽에서 이분이, 막말로 오야지라고 할까요? 이분이 원조세요, 드라이커스가. 그래서 이분이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미스비헤이비어죠. 그분도 미스비헤이비어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스트레인지 비헤이비어라고 이렇게 말을 제가 새로 만든 겁니다. 그분이 드라이커스가 네 개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관센공도, 관센공도, 관심 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게 50%가 넘죠. 저학년의 경우는 80% 이상이 관심 끌기. 근데 여기서 실패하면 센 척한다. 여기서 실패하면. 그래서 이 낯선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관심 끌기예요. 그런데 센 척을 했어. 했는데도 선생님이나 부모가 관심을 안 줘. 그러면 애가 드디어 수업을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마저도 목표를 다른 관심 끌기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애들은 도망간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거 가지고도 뭐 더 자세할 수만 있지만 제가 여기 보고 낯선 행동 예방과 대응법 이 주소 제가 다시 한번 붙여놓을까요? 여기에 여기 가시면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돌봄 치유 교실 카페죠? 여기에 제가 선생님들께서 여기 2010년에 이거 만들었어요. 그렇죠? 벌써 2010년에 그때부터
여기 지금 119, 일부러 제가 페이지를 119라고 했던 것인데, 이때 마침 체벌을 금지한다는 발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체벌을 없애면 어떻게 하냐. 그 불이 나겠다. 그래서 제가 119라고 붙인 거거든요. 돌봄치유교실 카페 119인데, 여기 가시면 제가 다, 뭐90% 선생님들이 수업 장면에서 겪는 낯선 행동 쭉 정리를 해놨어요. 수업 중에 지시는 못 알아듣는다. 수업 중에 자는 아이는 어떻게 한다. 수업만 시작하면 물 마시러 간다네. 그리고 어떤 고의적으로 어떤 놈들은 선생님 약 올리려고 수업 중에 휘파람을 불어. 소리를 내. 그래놓고 서로 누가 불었는지 딱 아주 얼굴 쌩까. 이럴 땐 어떡할까. 교사 앞에서 이거 참 이런 게 난감하죠. 요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교권상 랭킹 1위가 이건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선생님이 애들이 잠을 자는데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애들이 어디 졸아요? 그냥 푹 자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가 여기가 집인지 PC방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서 깨운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애가 그냥 본인도 모르게 그냥 친구가 그런지 알고 그냥 에이씨 이랬는데 거기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한테 대놓고 야 이게 아니거든. 근데 선생님들은 그 말을 애들 앞에서 들어버리니까 민감하게 뭐라 그러게 좀 민망하잖아요. 민망해.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제 교권사안으로 다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그동 못난 행동할 때첫 번째 기술이 못본척 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입니다. 못난 행동할 때그좀 이따 다시 말씀 한번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하나